무슨 일입니까? 제가 할 말이네요. 도대체가 조장님, 몇 가지 물어볼 말이 수사에 필요한 거라서요. 황 검사님, 어젯밤 11시에서 1시경 어디 계셨습니까? 다른 직원들도 있었겠죠? 아니요, 다 퇴근 후였는데요. 혼자셨어요? 아, 이를 어쩌나. 우리도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서. 열흘 전에 권민아 씨 살인 미수에 쓰인 흉기를 맨손으로 만졌습니다. 어쩌시다가. 강진섭 씨 진술이 사실일 수 있을지 현장에서 사건 당시를 재현해보느라고요. 진짜 흉기 대신에 부엌에 남아있던 같은 종류의 좀 더 작은 칼로요. 증명이 가능할까요? 검사님 말 외엔. 흉기에서 역시 범인 지문은 안 나왔습니까? 네, 검사님 것만. 그렇게 훅 들어오시니까 꼭 검사님 지문은 범인 지문이랑 별개다 뭐 이런 말씀으로 들리는데요. 저희도 말이죠. 여기까지 왔을 때는 여간 곤란한 게 아니어서. 지문뿐만이 아니라 황 검사님이 범인이라고 제보한 사람도 있습니다. 불법 콜 운전자 말씀이시죠? 권민아 씨 소재지 그 콜 운전자한테서 받아낸 겁니다. 서동지. 전 검사님이 아닌 줄 알았죠. 제보자 말이 엄청 폭력적이었다고 하더라고요. 자기는 아가씨들한테 의리를 지키려고 끝까지 안 가르쳐주려고 했는데 아이고 이러다가 죽겠다 싶었다고요. 아이, 물론 안 믿었죠. 의도도 핑계가 있는 마당이니까. 뭐, 콜기사 입장에서 보면 하필 집을 알려준 날 그 변고가 일어났으니 당연히 그 남자가 범인 같겠죠. 그렇지만 그 다음은 김경사님을 피해자 집으로 안내했을 때 드렸던 말씀과 같습니다. 집은 알아냈지만 여자는 이미 떠난 후였다고요. 안내? 피해자 파악에 우리 쪽 도움이 있었던 건가? 서장은 언급 없던데. 본인들 공으로 돌렸구만. 뭐 있는 일이지. 그래서 말입니다. 저도 생각이란 걸 해봤습니다. 검사님이 캥기는 게 있으면은 왜 우리를 거기로 데리고 갔을까? 그런데 이런 생각도 드는 겁니다. 만약 못 만났던 게 사실이 아니라면 실은 어젯밤 그 여자를 쫓아서 그 집에 들어갔으면은 집안 곳곳에 있는 그 본인의 그 흔적들을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? 다시 한번 들어가는 거지. 경찰들을 대동하고. 지문, 검출, 목격자, 제보, 피해자를 마지막으로 봤을 인물. 검사님은 이런 용의자를 만나면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? 제가 드릴 설명은 다 드린 것 같은데요. 얼마 전에도 누가 죽어도 자기가 아니라고 했죠. 근데 어떻게 하셨더라? 구속 기소했습니다. 여기서들 뭐 하세요? 더 확실한 카드를 가져와. 내 사람 데려가려면. 지랄들 한다. 지문보다 더 확실한 게 있을라나? 아, 나 씨. 여기 어디라고? 걔가 저 우수소대고 자빠졌네. 지들한테 걸렸으면 두 번도 안 보고 빵에 쳐 넣었을 것들이. 예, 바로 쳐넣었겠죠. 자, 말이. 그러니까 아주 확실해야 할 겁니다. 당연하죠.